안녕하세요. 사막동 후레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저도 분가에 가서 명절 잘 보내고 군산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어제 오늘 이 지역 날씨가 거의 10도 이상 가는 거의 13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열선 장비 전혀 없이 그냥 나왔는데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마치 꼭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사히 윈드스크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아까 인트로에는 있었죠. 윈드스크린이 윈드실드가 근데 지금 떼버렸어요. 금방 가기 전에 뭐랄까 윈드실드에서 중요한 거는 각도 그 다음에 높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맞지 않으면 주행 중에 와류가 생겨요. 윈드실드의 끝부분 쪽에서 와류가 그 와류에서 나오는 그 부딪히는 소리가 와 그거 진짜 안 들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으로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주행풍막아 보겠다고 스크린 설치했는데 이거는 가슴으로 오는 주행풍은 많이 막아지는데 뭐 이 얼굴로 들이치는 이 진짜 이 와류풍? 와류풍이라고 해야 되나?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구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가 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떼버렸습니다. 떼버렸더니 역시 조용하네요. 뭐 가슴으로 우는 주행풍은 제가 속도를 즐기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와류풍 그러니까 윈드실드에서 부딪히는 여기서 그 소음은 잡는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아예 롱스크린 그러니까 내 얼굴 위까지 올라오는 스크린을 쓰거나 아니면은 보조 스크린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위에다 찝을 수 있는 보조 스크린이 있는데 그 보조 스크린을 달면 바람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위로 솟고 두 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회어두리가 안 쳐요. 소용돌이가 여기서. 근데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끝에서 바람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래서 그 소음과 진동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사히 스크린 자체가 정말 레트로 스타일로 너무 이쁜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그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저기 부안에 내소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내소사가 이 겨울 시즌에는 좀 벌목을 좀 많이 하고 울창한 숲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소사 말고 내변산 뭐 거기서 막 거긴데 거기 강 따라 이쁘게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그냥 쭉 한 바퀴 돌면서 달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바이크를 사고 키가 짧은 관계로 이 순정 시트를 떼고 그 다음에 순정 로우 시트 낮은 시트죠. 그거를 장착을 했었어요. 근데 낮아서 발착지는 좀 많이 좋아져서 편하긴 했었는데 단점이 그 시트 자체에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요철이나 아니면 움푹 패여 있는 그런 데를 지날 때 정말 허리로 오는 그 충격이 꽤 세더라고요. 척추 브레이크라고죠. 척추 브레이크. 자, 척추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 윈드스크린 하면서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는데 조금 시트고는 높아졌지만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정말 달라요. 이렇게 요철이나 안 좋은 길을 갈 때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튕겨주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로우 시트를 바꾸시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말한장 시트 있죠. 그 스프링 있는 그걸로 그냥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정 로우 시트는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순정 로우 시트 9만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중고나라 또는 이렇게 로얄 엔필드를 타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새만금
군산 쪽을 지나서 이쪽부터는 이제 부안 쪽으로 진입하는 이쪽이 신시도, 신시대교입니다. 여기가 배수관문이라고 해서 물을 한 번씩 막고 또 물을 한 번씩 물길을 열어요. 그래야 이 바다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물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배수관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아름다운 곳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풍차도 나오고 이런 배수관문도 나오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수변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에 너무 늦다. 저는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바이크를 탈 때 저는 이렇게 차선을 이동할 때 깜빡이를 넣습니다. 그게 원래는 당연한 건데 많이들 안 넣으시잖아요. 예,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거조차도 저는 깜빡이를 다 넣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버릇이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이게 뒤에 오던 차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이 이동이지만 차선을 바꿀 때는 저는 항상 이 깜빡이를 넣습니다. 바이크를 타시는 우리 라이더 모든 형제님들도 가급적이면 꼭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이동하셨으면 합니다. 뭐든지 이게 안전이 최고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크로 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주 즐거운 취미활동인데 이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뭐 몸이 다친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타고 싶고 그렇게 앞으로도 탈 생각입니다. 쭉 가면 바로 격포가 나옵니다.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 여기 변산이라고 써있는 여기 이정표로 이렇게 빠져주시면 이제 변산해수욕장 그리고 구사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는 해안도로가 나옵니다. 그 해안도로 끝은 이제 격포 그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 변산해수욕장은 되게 작은 해수욕장인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캠핑할 수 있게 이 캠핑장도 다 돼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오시는 모토 캠핑 하시는 그런 형제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기 앞에 보이는 이정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격포라고 써있죠. 직진하면 변산이잖아요. 우리는 직진해서 변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변산 쪽에 쭉 가다가 왼쪽에 보면 내변산 이렇게 써있어요. 내변산은 산과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 변산이란 곳은 참 아름다운 게 바다, 산, 강 모든 게 다 있어요. 계곡까지. 그래서 참 예쁜 것 같아요. 변산반도 국립공원 저렇게 써있죠. 직소폭포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상을 끊지 않고 보여드린 이유는 이정표를 보고 우리 형제님들이 찾아가실 때 조금 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영상을 안 끊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편의점 CU라고 있죠.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변산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좌회전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내변산 2km 써있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 오른쪽은 김구 선생님 묘역이 있습니다. 네, 한번 구경하실 분들은 가셔도 좋겠어요. 여름에 이 길을 가면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 길이거든요. 이렇게 겨울에는 제가 이쪽 길을 잘 가지 않는 게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오고 지금 겨울이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결빙이 돼 있다거나 눈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평소에는 이 지역이 눈이 꽤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가 미끄럽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는데 이렇게 겨울에 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속도 억지로 안 내고 지금 한 60km 정도로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션캠이 뭐 이 영상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번 뚫레뚫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고 좀 지나면 이렇게 물가도 나오고 되게 예쁜 데 많이 나와요. 막 기암괴석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참 전라북도가 아름다운 길들이 많죠. 예. 이렇게 저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세요. 이 길을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 길인데 드라이브 하기는 정말 예쁜 길이라서 커플들도 드라이브 많이 하고 특히 이렇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라이딩 많이 하는 길입니다. 꽤 와인딩이 있어요. 예. 커브가 클 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산길 와인딩은 와인딩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속도를 내는 순간 내가 이 제어를 못하면 슬립을 하거나 하이사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게 하이사이드잖아요. 핸들이 펴지면서 공중으로 내 몸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게 하이사이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코너링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가 갑자기 내 차선을 먹고 들어올 때 순간 사람은 생존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눕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세워버려요. 그러면은 핸들이 반대로 꺾이면서 내 몸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이사이드인데 슬립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앞에 차가 살짝 먹고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속도를 못 이겨서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 차선으로 가는 순간 이제 앞쪽에서 오는 차에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와인딩 기술 모든 기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째는 속도를 내지 않는 겁니다. 굳이 내 취미생활에 내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름답네요. 잠깐만 보고 가야지. 아 역시 겨울은 다른 계절하고 다르게 이게 좀 고즈넉함이 있죠. 차들도 없고 좀 약간 이렇게 산도 을씨년스럽지만 좀 뭔가 잔잔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카약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 가면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카약으로 타고 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카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풍경 멋지다. 액션캠에는 멀리 잡혀서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기암괴석이 와, 어우러져가지고 강과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네요. 이 로얄 엔필드 배기음이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은 어쩔 때는 정말 경운기? 70km 정도 달리면은 헬리콥터가 멀리 날아갈 때 헬리콥터 소리 있죠? 두두두 하는 소리. 그 소리랑 정말 비슷해요. 되게 신기한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핸들링은 예전에 제가 125cc, CG125 탈 때 딱 그 정도 무게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핸들링도 편하고 코너링도 편하고 타면 탈수록 아 괜찮은 바이크 같아요. 포지션은 좀 약간 어정쩡한 건 있어요. 실제로 몸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우리 할리 데이비슨 드랙바 하는 것처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요. 그래서 많이 타면 약간 허리도 아프긴 한데 뭐 그럴 때 한 번씩 내려서 쉬어야죠. 이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속도를 막 내는 거를 억제해주는 바이크 같아요. 참 안전하고 고마운 바이크네요. 그렇게 보니까 또 단점은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 사는 분들은 로얄 엔필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큰 도시에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엔필드도 전라북도에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로얄 엔필드가 지금 거의 서울 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천안, 광주 이렇게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광주나 천안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예, 거리가. 그래서 둘 다 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수리를 요할 때 그런 부분, 즉각적인 어떤 대처를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할리 데이비슨도 마찬가지죠. 할리 데이비슨도 전라북도에 없으니까. 네. 제가 헬멧을 예전에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지금 장식장에 헬멧이 한 많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17, 18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클래식 헬멧들이에요. Z 헬멧도 많고 이렇게 오픈페이스 대부분, 풀페이스도 다 뭐 TTN코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공개하고 열리는 그런 헬멧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마이크를 대부분 이 헬멧 안에 심잖아요. 근데 클래식 헬멧들은 그 주행풍 그 소리 때문에 풍절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음 때문에 이렇게 말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풀페이스 헬멧을 쓰잖아요. 근데 또 이런 로얄 엔필드 이런 바이크나 또 제가 타는 아이언이나 이런 바이크들이 또 약간 좀 안 어울려요. 좀 보면은 약간 이게 아무래도 클래식한 바이크다 보니까 클래식한 헬멧이 조금 더 예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TTN코 헬멧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풀페이스 헬멧이 검은색, 흰색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액션캠을 예전에 거기다 달고 그때는 멘트를 후시녹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마이크를 예전에 한번 넣고 제가 한번 녹음을 해봤더니 아 이게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털 복숭이 있잖아요. 우리 그 그게 윈드 뭐라고 하지? 뭐 그 있잖아요. 털 복슬복슬 해가지고 예 그거 했는데도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턱 밑에 친가드가 없기 때문에 더 그게 그런 것 같아서 거기다 친가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친가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털 복슬복슬한 그거를 한 2중 3중으로 해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거의 안 쉬고 2시간 가까이 달렸더니 좀 쉬어야 되겠어요. 아 여기 쉬기 좋네. 잼버리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구나. 2023년에 이 전라북도 부안 이곳에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축전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새만금에 신공항이 생길 겁니다. 지금 군산공항은 공항이 아니에요. 미군기지 활주로 빌려가지고 쓰는 건데 진짜 무슨 시골 버스 터미널만 또 못합니다. 하루에 비행기 두 대. 최악이죠 진짜. 새만금에 빨리 공항이 생겨야 돼요. 예. 국제공항이 생기면 아마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 그만큼 더 군산, 김제, 부안 이 낙후된 도시들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 이번에 시트 원상복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달려있던 탠덤 시트도 다 붙이고 등받이도 붙이고 여기에 이제 캠핑 갈 때 무토 캠핑 갈 때 이렇게 더블백 있거든요. 더블백 올리고 묶고 그 위에 뭐 텐트 뭐 의자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쭉 실으면 뭐 거의 진짜 무토 캠핑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상은 어딜 멀리 가는 것보다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짧게 그냥 내변산을 한 바퀴 도는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오늘 제가 열선 장비들을 전혀 착용하지 않고 라이딩을 했잖아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조금 약간 흐린 날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쭉 달렸더니 조금 추워요. 지금 몸이 제가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겨울에는 가급적 춥게 라이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가 조금만 이제 그러면 감기 걸릴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감기 안 걸리려면은 라이딩하고 항상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10분 이상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확실히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목 뒤에다도 이렇게 뜨거운 물 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게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해서 따뜻한 물로 얼른 샤워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예쁜 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길인데 영상으로 아껴뒀던 곳인데 임실의 구단마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이 허접하지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